근데 새로게 하고 성주 씨가 궁금해할 텐데 아까 그렇게 이제 끓는 버터를 기버터를 넣는데도 거의 겉에만 살짝 익었지 안에는 그대로예요. 궁금해할까 봐 알려주는 거예요. 아, 그러게. 궁금해할까 봐 알려주는 거예요. 네, 운동 맞추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운동 맞아야 이제 쓰게 됐겠죠? 맞아. 네,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. 그거는. 시집 가면서, 너무 안 시집 가면서 익겠는데? 좀 느낌 느낌이 안 왔어요. 짐을 싸야 되나? 아니면. 에, 저희는 그래서 아, 좀 방을 안 좋게 해주시지 않을까? 저는 딱. 근데 이거는 실수지. 사실 나보고 물어봐야지. 먹을 사람만 더 뒷먹을 거냐고. 제발 대표님이 레어를 좋아하시길. 다행히 내가 레어를 좋아하니까 다행이지. 맛있어서 통과. 맛있어서 통과. 안심 스테이크의 장점은 부드러움이고 단점은 등심에 비해서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고소함이 좀 약한 게 단점인데 그 지방, 등심의 지방 역할을 빵이하게 만들어놨네. 기가 막히게 어울리네. 맛있네. 빵이랑 이렇게 먹어. 야, 이거 살은 찍었다. 근데 진짜 이따 먹어봐. 웬만한 등심보다 맛있는데? 나는 안심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확실히 어우 호텔 셰프님들이 다르긴 다르네. 지금 뭐 말씀만 드리면 알만한 서울 유명 호텔에서 10년 15년 아니 이게 뭐 스테이크를 잘 구웠다기보다는 이 바게트하고의 조화가 되게 새로운 발견이에요. 그냥 빵이었으면 이 맛이 안날 건데 이 진짜 버터 듬뿍 먹은 바게트랑 마술은 거의 완벽. 비주얼 맛. 하나 더 먹어도 돼? 내가 왜 호랑팍고 먹지? 그냥 행복하고 싶어.